다시 연근 파트로 향하는데요. 조금 쉬엄쉬엄 뭐 하면 되지 않을까요? 오늘 안 하면 내일 두 배로 해야 돼요. 아~ 그래서 하는 거예요. 밀리니까. 네. 오늘도 여전히 넓은 연근 파트. 일어오셔. 할 것 많아요. 아. 시작하기 전에 준비 운동부터 해봅니다. 스쿼트, 스쿼트 해야지. 스쿼트. 같이 스쿼트. 오케이, 하나. 하나. 아니, 너무 기운 빼는 거 아니에요? 셋. 그냥 어, 운동만 할까 연캐도 운동해. 아, 네, 걸렁걸렁 캐야지. 아, 바쁜데. 물이 딱 빠진 팥에서 연근을 캐려면 딱딱하게 굳은 땅을 먼저 부드럽게 뒤집어 줘야겠죠. 그 후에 아기 다루듯 서준하게 연근을 캐내야 해요. 한번 해봐서 잘하시네. 했어요. 어, 이거 진짜 무서워. 긴장돼요. 오, 오. 담을 때도 조심 조심. 넣어요? 방금 캔 신선한 연근 그 맛은 어떨까요? 와. 오. 저게 몸에 좋은 성분인 거잖아요. 역시. 스파이더맨. 오, 노. 어머, 저 어떡해요? 머리까지 올라간 거예요? 사과 가세요, 사과. 어, 소리도. 근데 일 안 하시고 다 드시기만 하시는 거예요? 김치 지금 40년 됐다 그랬죠? 40년, 넘었지. 별 일이 다 있었겠네요. 작년 같을 적에는 추워서 많이 얼었고. 얼어가지고. 다 얼어서 그냥 썩어서 버렸다. 아이고. 그치, 너무 추우면 아예. 아버지의 인생이 잠긴 연근 밭. 사랑을 듬뿍 받아 그런가 연근 힘이 너무 좋더라고요. 부러뜨린 거예요? 아! 마이크 떨어졌잖아. 양감족 미호 한테 뭐라고 하세요? 마이크도 중요하지만 내 연근 중요하거든. 우리 아들 딸하고 똑같아 이 농사꾼은. 몇 번을 다시 해봐도 계속 부러지는 연근. 아이고 또 힘든 일이에요. 아 진짜. 난처하셨겠네 로미나 씨. 깨진 연근만큼 제 마음도 아팠습니다. 미나. 네. 저기 가서 태비 좀 하더라고. 응? 키라고? 아니 태비. 태비? 태비 뭐예요? 태비 저거. 내비 하라고 가수잖아. 내비. 태비. 아, 두 분 다 태비를 못 알아들어서. 내 마음도 모르고. 결국 쫓겨난 미나. 이거 도와줄래요? 같이 그가 퇴비하라요. 하래요. 이거를 주려면 여기다 통에 이걸 채워야 돼요. 아, 차라리. 전 힘이 필요할 텐데. 아니, 그런데도 꽤 무거워서 힘들었을 텐데 거기 갔어도 괜히 반해된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무슨 소리? 연근 풀어드리던 힘을 대비에 다 쏟아보았죠. 진짜 힘들었어요. 그래도 영상 잘하시네요. 뭐예요? 니가 진주 같은데. 똥으로 만드는 거 같아. 똥? 네. 아, 똥 만진 거야 그러면? 저번에 진주. 아 진짜. 친환경 비료를 밭 전체에 골고루 뿌려줍니다. 그런데 민아는 또 어디 간 거죠? 사라졌어요? 미나! 이래서 제가 한눈을 뗄 수가 없어요. 아이고. 어느새 저기가 잠깐 반심하면 바로 이렇게 된다니까요. 진짜 피곤했나 봐요. 왜? 일어나! 아. 왜 자? 나 혼자 왜 연근 깨고 있어? 왜? 아, 그... 아. 너무 일찍 일어났더니 하루 종일 졸리더라고요. 졸리죠.